세계 4대 해손에 빛나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8일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한산도 대첩은 세계 4대 해전으로 꼽힐 만큼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당시 조선 수군은 탄옥선과 거북선을 활용해 일본 수군을 유인한 뒤 하객진 전술을 펼쳐 일본 수군을 대파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 수군은 59척의 배가 침몰하고 약 9천여 명의 군사가 전사한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도 약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거둔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로 조선 수군의 전략과 전술, 무기 등이 일본 수군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 수군의 승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고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